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살든지 1년에 세 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삶은 꼭 좋은 일만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감사는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불어라 찬바람아, 네가 그렇게 맵습고 차가웠을지라도 감사치 못하는 사람의 마음보다는 차갑지 않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따뜻하면 겨울 찬바람 속에 살아도 그 따뜻한 마음의 온기가 집안을 덮고 그리고 주변을 덮으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자에게 마르지 않는 샘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어요. 참으로 사랑스럽고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불행히도 그 전쟁 중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아들이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은 노부부는 그 무너내리는 슬픈 가슴을 부여잡고 한참 동안 울다가 우리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을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다가오는 주일날 봉투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더 오래 살았어도 좋으련만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의 품에 가져서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20년 동안 저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삶의 기쁨을 알게 하고 그와 함께 밥 먹고 그와 함께 잠잘고 그와 함께 살았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금 봉투에다가 기록해서 정성어린 감사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진하고 감동적인 감사였기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그 감사 내용을 공포를 했어요. 이웃집에 사는 노부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도 감사하자고. 할머니 왈, 우리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사마리아와 유대 국경 사이에 버려진 아주 척박한 땅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이기에 당시에 이렇게 한센병에 걸린 분들이 그 정착촌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나가다가 10명의 나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사 그분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나았음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으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그런 질병이 나은지를 판명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들이 하는 직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병이 나았음을 증명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엄청난 병을 고침받고도 감사하며 찾아와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감사했던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너희 고침 받은 사람 10명이 아니었던가? 근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딱히 병을 고쳐주시거나 기적을 베푸신 뒤에 감사헌금을 강조하고 그 감사헌금 꼭 해야 돼? 나 받으러 갈게?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데 유독 난자들을 고쳐주시고 난 뒤에 이분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기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은혜를 입어도 감사할 때 그 은혜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오늘 찬송 중에도 이제 조금 이따 부를 찬송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세워보아라. 얼마나 많은지 감사할 걸 한번 세워보아라.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열 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부족한 곳에 마음을 쏟아놓고 불행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좀 바보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셔서 건강하게 예배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병원에 가보면요, 아픈 사람들이 다 병원에 있는 것 같아. 막 다리 천장에 들고 있고 막 있고, 세상에 어린 아이들이 이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머리 다 빠져있고 마스크 쓰고 있고 미용실에서 이렇게 막 치료받고 있고, 여기서 죽음의 소리 저기서 죽음의 소리 들려오는 거 보면, 야, 우리가 이 나이 먹도록 건강하게 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연히 내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아웅다웅 쌓아도 여러분 곁에 아내가 있고 여러분 곁에 남편이 있고 좀 속을 썩여도 자식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데, 여러분 그거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됐어요. 통곡하며 고백하는 말이, 차라리 불구가 되었어도 내 곁에 좀 있어주면 좋겠다고. 여러분 건강하게 옆에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결혼 기념일이라고 선물 안 사준다고 바가지 끌지 말고. 여러분 예전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인권이 아니면 형편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어떤 남자가 차라리 나 한국의 여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막 노예처럼 일을 하는데 여자들은 점심때 이 레스토랑 저 레스토랑 커피 마시고 다니고, 그리고 때때로 선물 사달라고 했지. 여러분 있잖아, 요즘 월급이 남편한테 안 들어가고 아내의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왜 자기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왜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 사람을 만났어요. 중국 여인이 하는 말이, 나 정말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대요. 왜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은 돈을 안 준단다. 중국 남자들은 돈을 안 준대. 저것들끼리 다 알아서 하고 아내가 다 돈 벌어가지고 애기를 키우고 다 살림살이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야. 세상에 한국에 와보니까 이게 별천지더래. 남편이 돈도 다 벌어가지고 아내 통장으로 쫙 들어가더래. 그래서 꿈이 뭐냐?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래. 그런데 한국 남자하고 사는 우리 집 사람은 감사치 않아요. 아멘. 저한테 맨날 협박해요. 있을 때 잘해라고. 더 이상 어떻게 잘해줘? 그리고 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왜
결혼인마다 남편이 선물을 사줘야 되느냐고. 이게 내가 이게 안 해도 지나가서 이게 잘못했다 가는데 몰매 맞을 수 있으니까. 공고처는 한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목회하지 않을 때 너무 삶이 힘겹고 어려워서 이렇게 곤히 잠들어 있는 어린 우리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서 근심의 눈으로 바라본 기억이 있습니다. 너희들, 내가 너희들이 있음을 위해서 한쪽에는 기쁨이지만 내가 살아온 이 고달픈 삶을 되풀이할까봐 두렵다. 나 너희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싶고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데 그럴 자신이 없어서 슬프다 하는 가슴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애들을 대학이라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근심, 서러운 가슴으로 천사처럼 잠자고 있는 어린 아이를 바라볼 때 슬픔과 외로움이 교차하여 느껴졌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도 가고 박사 공부도 하고 목사도 됐습니다. 송도에 올라올 때 나 과연 교회 세울 수 있을까?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인 안 되겠다. 상가 한무더미에서 월세를 내며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그리고 지어진 웅장한 교회를 지나가면서 저 세계는 별세계처럼 느껴지고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또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에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성전 주셨고 또 기적 같은 축복과 부흥을 주셨어. 이름 없던 노브랜드의 가난교회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 교회로 세움받았습니다. 이게 보면 그리고 종교의식에 빠졌어. 하나님이 있는 둥 마는 둥 그냥 습관을 따라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50일의 기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바람처럼 불처럼 그리고 전기처럼 아니면 따스한 온화함으로 다가오셔서 슬픈 가슴 위로해 주시고 불신을 몰아내어 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증명해 주셨어. 삶이 바뀌고 행복하다고 여기저기서 고백하는 성도들로 넘쳐나는 이러한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어제 제가 이사 신방은 시간 관계상 잘 못 가는데 전우사님을 어떻게 꾸며 삶았는지 새가족 신방인 줄 알고 갔더니 구가족 신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전세를 살다가 처음으로 집을 사서 목사님한테 꼭 신방을 받아야 된다고 전우사님을 막 귀찮게 했는가 봐요. 가보니까 구승도야. 그래서 내가 뭐 좀 그랬지 그래도 했는데 이야기가 왈. 목사님 저희들은 맨날 싸우고 돼지 우리처럼 살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닐 때도 아기들이 있고 우리 아내가 바지를 꺼가지고 교회를 자유롭게 못 갔다는 거야. 왜냐면 왜 니만 가냐고. 나는 애들하고 이렇게 보닥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막 바가지 긁어서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 다 만나가지고 50일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아내도 저희들도 이제는 웃고 산다고. 아멘. 그리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50일의 기적 나오니까 행복해지고 사랑이 막 넘쳐나고 막 애 낳고 싶어지고 막 그러다는 거예요. 애가 아직도 벌써 두 명인데 세 명인가 그러나? 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50일의 기적에 부작용이 있다는 거야. 가슴이 철렁하는 거. 50일의 기적에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해. 기도하는 운동인데 그게 부작용이 뭔데요? 그랬더니
갔다 오면 너무 기분이 좋다니까. 밤 11시쯤 되면, 끝나고 집에 오면 밤 11시쯤 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먹고 싶어진대요. 그래, 피자도 쉽게 먹고 뭐 통닭도 쉽게 먹고 부작용이 50일의 기적을 하니까 살이 찌더란다. 행복이 넘치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중에 성도가 성도를 웃으며 환한 얼굴로 바라볼 수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어. 희망이 넘치고, 갈마자 하나님께서 더 나은 내일을 주실 거야 하는 그 기대감이 생기는 그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정서적 불안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두려워하고 공부 못하고 집중 못했던 아이들이 다 고침받았잖아. 저는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 그분의 얼굴을 보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가슴으로 막 느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분은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안 다녔던 분이에요.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이 너무 좋고 돈이 너무 좋아 주일도 돈 버는 직장을 들어가서 그 돈 버느라고 5, 6년을 삐지끓인 거야. 부자 될 줄 알고. 그래서 그 고독한 마음이 막 밀려오니까 세상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해서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모양새가 돈을 많이 못 번 모양새야. 아멘 하세요. 돈 벗느라고 교회를 그만 쉬었는데 모양 교회를 안 다녔어. 그리고 너무 공고해서 예전에 믿었던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리워져서 교회는 못 가고 CTS를 듣다가 CTS 방송에 나오는 저 설교를 듣고 저 목사님인데 찾아가야 된다고 해서 찾아 해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그 신방 가서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데 하나님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돈 버느라고 5년을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돈도 못 벌고 제가 가진 것은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에 딱 걸려가지고 이제 죽음 앞에 서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잘 살아보려고 세상에 나가봤는데 부자 되어보려고 교회도 빠지고 돈을 벌어보았는데 찾아온 것은 가난과 질병밖에 없는 그 두려움의 죽음과 같은 두려운 질병 앞에 덜덜덜덜 떨고 있는 여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저희 교회 이번 이 십기에 모든 것을 그만두고 이렇게 아침 저녁을 계속 교회를 나오는데 처음에는 얼굴이 시큼쭉하고 기가 다 빠지고 시체 같은 몸뚱아리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그분의 얼굴을 딱 보는데 앉은 사람 중에 가장 얼굴이 생기 발랄하고 광채가 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 어둠 속에 있다가 매일 말씀 듣고 성령의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어둠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는 저는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현대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믿음인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현실과는 별개라고 생각하며 아, 그랬던가 보다 이렇게 지냈잖아.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신 들려 말 못하고 귀신 들려 눈먼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정말로요, 그 여인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점잖은 여인이 아 이게 귀신이구나 딱 느끼지더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이 친구 입을 담고 입을 탁 담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계속 이 말해라고 이야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제가 지어냈냐 아니고 정인도 많고 녹음 다 시켜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내가 조금 줄여서 이야기할게. 내용인 즉 이런 것입니다. 너 왜 들어갔니? 물었더니 이 여인이 너무 외로워해서 들어갔다는 거야. 예수님 때나 돈 많이 벌고 세상 가서 재미있는 곳 찾아다니며 춤추며 다니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무 외롭더라는 거란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의 쾌락, 재물 그리고 화려한 전등불 밑에서 춤을 춘다고 외로움이 달래지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소될 수가 있어요. 영혼이 만족해야 그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외로워해서 이 친구를 위로해 주기 위하여 들어갔다는 거야. 그 어떻게 위로해 주는데? 내가 더 외롭게 만들었어. 그래서 뭐 했는데? 맨날 술 마시게 만들었고 춤추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분이 나중에 다 고백하더라고. 그리고 네 뭐 했어? 그랬더니 내가 이 여인한테 네가 또 뭐 했는데? 그랬더니 병을 줬어 하면서 목을 딱 가리키더라고요. 병을 줬어. 그런 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잖아요. 신방 가서 갑상선 암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 할 때, 근데 그 이해, 너 이해 좋아하냐? 좋아한다고 좀, 그런데 니 좀 착하네? 그랬더니 귀신이 칼칵 웃으면서 하는 말, 나도 그래, 나도 좀 착해. 그런, 착하기는 뭘 착,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내가 물어봤어요. 너 이제 나가야 되지 않니?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알아? 그랬더니 알아 하면서 막 징징거리고 안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기도하다 마음을 딱 다잡고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딱 했더니 막 고함을 지르면서 나가는데 조금엔 조금씩 목에서 피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피가 나와서 아 이게 좀 부작용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피가 나와서 그래도 계속 내가 지금 자기 목소리 아닌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한참 동안 고함을 지르더니 나가라고 딱 했더니 딱 나가면서 아 하면서 물 툭 토해내는데 피덩이 같은 이 손 이만한 걸 툭 털어내더라고요. 그걸 휴지로 쌌어 버렸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말끔히 나사 버렸어요. 얼굴이 생기가 돌고 목소리는 더 청아하고 웃음이 벌써 울울하고 할렐루야. 은혜가 오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세워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증거다. 아멘. 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 뭐로 받았다? 자,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뭐 이렇게 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지식적 인지가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았단 말이야.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은 내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인격적 동의가 와야 돼요.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제권을 주님께 완전히 이양시키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설렁설렁 교회 등록해놓고 주님은 주님 나는 나 따로 떨어져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주님이 내게 임재하여 달라고 그리고 내 이성,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의 그 삶의 기득권을 주님께 이양시키셔서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며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이제 어제처럼 나의 고집과 나의 어리석은 생각과 이성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 달라고 주님인 오늘도 나의 삶을 지배해 달라고 오늘도 내가 만날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 속에 나의 땀의 결과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가난교회를 세워놓고 애써 성도들에게 그 마음의 절망감을 보일 수 없어서 그 마음을 숨긴 채 그렇게 의연하게 삶을 살았긴 했지만 저 숨겨진 가슴 속에는 현실이 너무 보이니까 절망이 많았어요. 송도를 알면 알수록 절망이 많았는데 그 절망감이 생길 때마다 왜 내가 그냥 준철에 주저앉아 있지? 왜 이렇게 송도 와가지고 이렇게 절망과 싸워야 하나? 하는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절망하지 않는 거라고. 믿음은 현실 보지 않는 거라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제거해 주실 때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라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을 찾아 헤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찾아 헤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와야 경쟁하지 않아요. 아멘. 은혜가 와야 사업이 형통해지게 되고 은혜가 와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은혜가 와야 여러분의 자녀가 영롱한 눈망울로 부모를 볼 수 있어요.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어둠의 사탄의 공격에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갑니까? 하지만 정신은 황폐해져 가고 있잖아요. 사탄의 공격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두려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때 그 가슴이 아름다워지고 꿈꾸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우리 찬양을 할까? 아,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여러분, 이렇게 가슴 확 여시고 지금까지 드리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며 찬양 하나 불러봅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도움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약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원키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원키업 한량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한 더 한량 없는 은혜, 내 힘을 주시고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인생의 이 먼 여정을 건너라면 칠흑 같은 어두운 동굴을 지날 때도 있고 낭떠러지 앞에 서기도 하고 길을 찾을 수 없는 꼬불꼬불한 길들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어느 한 믿음의 나그네가 인생의 여정을 끝나고 항문에 섰을 때 환상 중에 자신의 삶이 모래 위에 자국난 발자국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생을 출발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줄게 하셨던 주님의 약속 믿고 그 외로운 길을 걸었었는데 이런저런 여러 모양의 길들이 있을 때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항상 그 모래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슬플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외로울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느 인생의 한 여정 속에 정말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절망의 늪에서 통곡하고 쓰러져 있었을 그 시간에 가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없고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부평하듯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해 주신다 약속해 놓고 진작 내 삶의 가장 괴로운 날에 왜 저를 홀로 두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그때는 네가 너무 지쳐 힘들어해서 한 발자국도 앞을 내디딜 수 없게 되어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 내가 너를 업고 그 고난의 강을 건넜단다. 내가 너를 업고 그 고난의 산을 넘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제를 뒤돌아보면 내일 없는 절망 앞에서 가슴 놓아 울었을 때도 있었고 나 이제 인생 끝이구나 하는 두려움에 쌓여 통곡했던 시절이 왜 없었습니까? 그리고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로워서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에 쌓일 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내놓고 나니 그것이 나의 추억이 되었고 이제 나는 그 시간이 나를 나의 나되게 했어 라고 그렇게 그 시간을 회상하며 자랑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은 주님이 그때 여러분을 업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게 뭐냐? 감사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에 대한 척도이다. 아멘.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는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감사는 좋은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슬플 때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뛰어넘어야 될 늪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셔요.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에게 맹문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므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한다는 사실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땀과 눈물의 대가로 살지 아니하며 하늘의 이슬을 기름진 이슬을 먹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돈 의지하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돈에 묶이면 평생을 돈의 노예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 여인을 보십시오. 돈 번다고 세상 나갔는데 돈도 못 벌고 병만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사시다 오신 분들은 그 이렇게 흑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가보신 적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국 가서 흑인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설교가 안 돼요. 애드립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스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엉덩이가 저 세 개만큼 하잖아. 그래도 유연해요. 난 따라하려고 해도 나는 뻣뻣한데 얼마나 몸이 유연한지 몰라요. 본 댄서 진짜 춤이 이뻐요. 여러분 안 되잖아. 우리나라 사람 좀 뻣뻣해. 진짜 나를 비롯해서 진짜 뻣뻣해. 집사님 한번 치볼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설교할 때 막 오른손에 하면 아멘 That's right 그만 하는 줄 아십니까? 딸 직원들끼리 That's right 이러고 서로 보고 막 웃어서 설교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기분 좋으면 또 일어나가지고 예 이러고 이러고 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야단입니다. 막 목사님 탁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안진뱅이처럼 일어나 앉아 서겠습니까? 우리 일어나십시다. 세계가 우리를 부른다고 Yes, that's right. Rise up 하니까 아, 우리 일어납시다. 예, 나중에 우리 일어납시다. 이러면서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계를 위해 일어나려면 우리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선교를 위해 헌금합시다. 딱 했더니 성도 일어나서 목사님 그냥 우리 앉아 있으십시다. 감사는 헌신이에요. 아멘합시다. 헌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단순히 신앙적인 고백,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주의 것이고 내 재물도 주님 것이고 내 가정도 주님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딱 주님께 드려졌을 때 주님으로부터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 말고 우리 오래된 교회들 그리고 오래 교회 다닌 분들을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30년 전 40년을 예, 교회를 다녔는데도 결핍이 있고 핍절이 있고 다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나는 정말 아이러니해요. 주님이 축복이고 교회가 축복인데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녀도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 왜 저렇게 막 이렇게 딱딱한 가슴으로 살까? 은혜라는 걸 입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축복을 못 받아와서 그래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교회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감사가 축복의 마중물이에요. 아시겠어요? 감사가 축복의 마중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생색내는 것 하지 말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헌신을 요구하셨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누리는 축복을 보면 그때 그때 순종함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질의 헌신을 요구할 때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 시간을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게 막이야. 여러분 이미 주님께 맡긴 바 됐잖아요. 주님께 드려놓으면 주님이 알아서 놀라운 축복을 하신다니까. 그런데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핍절하게 사는 사람들은 감사가 인색해. 감사할 줄 몰라. 우리 옆에 분들 보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부부지간에는 나하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아내만이 들을 이야기가 아니야. 아내도. 근데 요즘은요, 말을 못해. 여자분들이 너무 쎄. 이제는 아내가 영원한 갑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아멘 합시다. 은혜가 전혀 안 돼서 그냥 지나갑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감사를 명령한 겁니다. 아멘. 축복하라고. 축복하려고. 여러분 헨리 포드 유명한 분 아시죠?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있잖아요. 이분이 한 번은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갔던 적이 있었답니다. 갔다가 고아원을 방문하게 됐는데 고아원에 강단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가 2000파운드를 당시 2000파운드를 헌납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기자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기자들이 2,000파운드를 2만 공을 하나 더 붙였어. 여러분 이게 큰 액수는 공 하나 더 붙이는 거 대단한 겁니다. 제가요 우리가 고아원 세부에 고아원 지면서 은행을 거래를 하는데 제가 가져갔던 돈을 입금시켜 놓고 공사장에서 뺏으라고 이렇게 해놓고 오는데 제가 2만 불을 내가 입금을 시켰어요. 2만 불을 입금을 시켰는데 이 은행 직원이 공을 하나 더 붙였어. 그럼 몇만 불 되는 거요? 20만 불이 되는 거요. 2천만 원이 2억이 되는 거요. 2억이 세부에서 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게? 아니 저는 안 보고 왔어요. 은행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증정 다 해줬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은행까지 가느라고 또 몇 시간 찼다고. 아이고 주여. 그런데 이러면 고아원 원장이 포드에게 미안하다고 자기들이 말을 실수했는지 기자들이 이렇게 잘못 썼는지 정말 이거 정정 보도하겠습니다. 정정 보도하겠습니다. 이랬더니 헨리 포드가 이런 이야기가 난다. 아니라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2만 파운드를 냈단다. 그래서 딱 거기다가 저 비에다가 뭐라고 딱 썼느냐면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드려진 헌금이라고 했단다. 그렇게 축복된 생각을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이 끝없이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는 축복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감사에 인식한 사람은 가슴이 차가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슴이 따뜻해야 됩니다. 여유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벌어놓은 어제의 재물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주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야. 아시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일 가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세요. 아멘. 마음이 팍팍하고 착착한 사람들은 돈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일 주님께서 우리의 동아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고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지금 있는 것을 퍼서 고아를 먹일 수 있는 여유, 지금 있는 것을 퍼서 나그네를 먹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척도라 이 말입니다. 좀 우습긴 하지만 제가 송도에 와서 상가를 벗어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요, 세부에다가 지금 건축해 놓은 그 땅을 상가했을 때 월세 500만 원 낼 때 개인적으로 8천만 원을 빚을 내가지고 2억 얼마였는데 돈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서 그 땅을 사서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웅장한 그 세부에서는 진짜 제일 그런 걸 지은 거예요. 지었는데 그 땅을 딱 사니까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 교회를 건물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은혜가 있다니까. 아멘. 은혜. 감사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어제 벌어놓은 장구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일 주실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이야. 더 많은 것을 주실 걸 믿고, 주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축복이 오아시스와 같이 포도나고 자꾸 주면 또 나와. 또 나고. 따라합시다. 성교는 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교회가 성교를 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성교를 1순위에다 두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사업장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쏟아져 나오고 저기 쏟아져 나오는데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맡겨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사회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장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항상 감사가 넘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